안녕하세요. 페톨리TV 베타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그 영양제 액티베이트라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도 영국의 100플러스사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어떤 정의, 용도는 개의 만성질환 그리고 인지기능 장애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가 함유된 영양보조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만성질환하고 뭐 인지기능 장애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주로 노령견들의 좀 좋은 영양제인 것 같은데, 그럼 주로 어떤 개에게 먹이면 좋은가 이거 봤더니 주로 심장 또는 신장, 콩팥이죠? 심장이나 신장 질환과 같은 노령견에 많이 발생하는 만성 질환에 시달리는 애들에게 이제 사용하면 좋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영양제의 성분이 그 항산화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DHA와 EPA 이런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오메가 지방산이죠. 오메가 3 지방산이고, 이거의 효능은 피부 및 털 이런 거에도 좋고요. 이제 우울증 이런 데도 좋고, 뇌의 어떤 기능 항진 이런 데도 좋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 비타민 E, 그다음에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강력한 항산화제죠. 셀레늄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같이 이거와 어우러져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럼 이 항산화제가 왜 좋으냐? 항산화제는 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 뭐 레디칼이라고 하는데, 활성산소를 잡아먹기 때문에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 활성산소는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항산화제를 복용을 해야 노화 방지 및 만성질환 예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성분 중에 알파 리포익산이라고 있는데, 좀 낯설죠. 알파 리포익산, 알파 리포익 엑시드 되어 있는데, 이 효능은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 항산화제 기능, 그다음에 비만 억제 기능, 그다음에 뭐 당뇨에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항산화 부분을 보게 되면 그 이 알파익산, 알파 리포익산은 강력한 항산화제이고, 비타민 C와 비타민 E를 재생하고 항산화 물질인 글루타치온 수치를 회복을 시키게 되고요. 이제 뭐 유독 물질의 배출을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량을 먹을 경우에 식욕을 억제하고 체내 에너지 분비를 촉진을 해서 비만을 억제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 치료 효능을 보면, 당뇨 환자를 위한 혈당 조절, 신경 장애를 예방 및 치료하는 안전한 영양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좋은 기능들, 그러니까 이제 오메가 지방산, 그다음 강력한 항산화제 이런 것들로 다 이제 이루어져 있어서 노령견의 노화 방지 그리고 만성 질환의 예방 및 개선에 효과가 있는 영양제이다라고 만든 회사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크게 보시면 이제 판매 가격에서 66,000원 되어 있죠. 이게 총 60캡슐이에요. 60캡슐이고, 뒤를 보시게 되면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캡슐이고, 용량은 10kg 이하 강아지에게 하루 한 캡슐이기 때문에, 이게 60캡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두 달치가 되겠죠. 두 달치가 66,000원, 즉 하루에 1,100원 뭐 이 정도 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보면 이렇게 캡슐이 위에 이렇게가 10개, 아래가 3줄에서 30개, 여기 한 달치가 되겠죠? 10kg 이하 강아지에게는 하루 한 여기 한 달치. 이게 이렇게 보시면 그냥 흰 캡슐, 네. 흰 캡슐에 자세히 볼까요? 네, 흰 캡슐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액티베이트라고 이렇게 다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씩 위에 한번 먹이시면 되겠고요. 이걸 굳이 따볼 필요는 없겠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게 한 달치, 이런 게 하나가 더 있어서 이렇게 두 개, 60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뒷모습은 100플러스 액티베이트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 개에게 먹여서 식욕 테스트를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캡슐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 먹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액티베이트라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로 노령견들의 만성질환 예방 및 개선, 항산화제 기능이 뛰어나고요.
이걸 보니까 날로 몸이 쇠약해져가고 나이가 들어가는 이 베타가 먹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상 배터리TV의 베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